오늘은 저번에 작업하다가 실패한 그 스티플링 작업을 좀 마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 보이시죠? 요 VFC 글록인데 일단 요렇게 모양을 내려고 하다가 실패했죠. 너무 굵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조금 일찍 모처럼 집에 일찍 온 기념으로 이 작업이나 좀 해볼까 해서 다시 AS 작업이라고 하죠. 흔히. 그래서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작업도 하면서 또 그동안 뭐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뭐라고 해야 되나, 우리 제 아재TV 구독자들과 또 재미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도 같이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스티플링 작업을 생각하고 하시는 분들은 고난의 시간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이 스티플링이라는 게.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이 스티플링 작업은 결국에는 자기 자신과의 인내력 싸움이지 않을까 합니다. 요즘 그 유튜버 댓글에 많은 분들이 뭐 그런 질문들을 하세요. 그 아재TV님 하는 샵에 놀러가서 장비를 좀 사고 싶은데 그 샵 주소를 좀 알 수 있느냐 라는 질문이 가끔 좀 올라옵니다. 요 근래는 또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빌미 삼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참고로 저는 샵을 운영하지 않고요. 저는 그냥 여러분과 같은 에어소프트 유저입니다. 유저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요. 예,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그냥 직장 생활을 하는 아저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는 일은 제가 IT 쪽 그 서버 같은 거, 서버, 스토리지 뭐 이런 장비들을 설치하는 엔지니어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엔지니어로 일을 한 지는 지금 한 17, 18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제가 25살 때부터 그 서버 엔지니어로 일을 했으니까. 제가 스티플링을 저도 한번 이렇게 재미로 시작을 했다가 제가 가지고 있는 핸드건들을 모조리 다 이렇게 스티플링 작업을 해서 솔직히 실패한 장비도 있고요. 또 나름 깔끔하게 성공한 장비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정말 깔끔하게 만들려고 하면은 이 스티플링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에다가 의뢰를 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은 본인이 이렇게 스티플링을 직접 해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실패하더라도 그래도 내 총이니까 좀 뭔가 유니크하지 않습니까? 남들이 없는 이 스티플링은 기계로 찍어내지 않는 이상은 전부 그 전 세계에 한 개밖에 없는 제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유니크함,
보통 그냥 노말, 그러니까 노말한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처럼 뭐 유니크한 것도 좋아하지만 노말한 것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뭐 무조건적으로 장비를 구매를 하게 되면 남들이 없는 그런 좀 특이한 세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 그런 것 같아요. 뜨겁네요, 손이. 이게 뜨거운 열기가 자꾸 올라와서. 이게 제가 한번 실패했다가 그 위에 이렇게 터치를 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폭망의 기운이 조금 보이긴 한데, 뭐, 어차피 내 총인데 뭐, 망해도 내가 망하지. 라는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지금 하다가 보면 이렇게 좀 없어 보이긴 한데, 또다 해놓으면 또 이쁘더라고요. 이게 그래도 이거는 지금 이렇게 무늬를 넣다 보니까 이렇게 절반만 하지, 오, 이총 전체를 다 스티플링 하는 경우에는 정말 힘들어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 팁이 제일 가는 팁이거든요. 이 팁이, 요 끝에 있는 팁이. 그래서 굵은 팁으로 한번 찌를 거, 이거는 10번, 20번 이렇게 찔러줘야 돼요. 그래서 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이그 스티플링을 끝나고 나면은 이탄 냄새가 이게 그립에 많이 남아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그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서 어느 정도 이탄 냄새가 날아갈 때까지 조금 바깥쪽에 놔두는 거를 저는 권장드립니다. 한면 남았는데, 마지막 한면 남았을 때가 중요합니다. 이거 집중력이 흐트러져 가지고 이거를 막 대충대충 하는 경향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면이 남았을 때는 더 집중을 해서 촘촘하게 스티플링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이제 마무리로 이렇게 듬성듬성 비어 있는 데를 찾아서 마무리 작업만 해주면 될것 같아요. 요 밑에도 이렇게 조금 하면 되긴 되는데, 굳이 요 밑은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 정도에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콘센트를 뽑고, 보십시오. 다 됐습니다. 이렇게 조명으로 한번 비춰볼까요? 자, 슬라이더를 조립을 해서, 보시지요. 어떻습니까? 괜찮은가요? 이쪽 편. 이런 식으로. 세팅이 다된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이쪽은 파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왜냐면은 이렇게 잡았을 때이 부분이 조금 더 힘을 받기 위해서 하고, 이 부분에 또 스티플링 잡는 부분, 이렇게 잡는 부분, 이렇게 스티플링 잘된것 같아요. 어떤가요? 괜찮나요? 이게 빛이 안 맞아가지고, 이렇게 보시죠. 전체적으로. 네, 완성품입니다. 손에 탄 내는 나는군요. 생각보다 잘된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전에 실패했던 제 VFC 글록 17의 스티플링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이런 호작질 영상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손가락이 아리네요. 이제 좀 쉬어야 될것 같습니다.